담력 싸움이라는 말이 있죠. 어렸을 때는 정말 작은 일에도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일에 담력이 생기죠. 아마 살면서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담력이나 배짱도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가수분 역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생의 담력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를 한 열정의 디바 지리킴 씨입니다. 무용수, 사업가, 아마 골퍼, 그리고 가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지리킴 씨에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롭고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준 게 바로 노래였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근심 걱정을 털어냈고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열정과 에너지가 솟아나서 이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낙서처럼 써두었던 글귀로 멋진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릴 거울 속 얼굴인데요. 힘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리킴 씨의 진심 어린 이야기라고 하니까요. 노랫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감상을 해볼까요? 모두가 들으라서